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당좌 자산에 있는 출제 유형 3, 대손 관련되어 있는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3월 1일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일반전표 입력에 3호 치시고 일자란에서 엔터를 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처 금산유통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자, 대손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전액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비용 처리하실 때 매출 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대손상각비로 나머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두개 구분을 잘해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차변에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가 돼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빼버리시고 거래처 채권이니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산유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도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45만 원. 자, 대손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셔야 되고, 잔액을 확인해서 그 잔액부터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대손은 50인데 잔액은 45만 원밖에 없으므로 일단 45만 원 가져다 쓰시고 부족분은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므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갖다 써야 되니까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써야 되겠죠.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에서 설정하므로. 자, 그러면 대손이라고 치면 대손충당금이 여러 개 뜨는데 외상매출금 걸 고릅니다. 참고를 보시고 45만 원, 나머지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대손상각비 5만 원 이렇게 되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래처에 상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문에서 계속 대손충당금 잔액을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하면서 대손 충당금 잔액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시험 보실 때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합계잔액 기산표 이렇게 가셔가지고 대손이 발생한 날짜를 쳐요. 대손이 발생한 날짜가 2번 문제는 3월 1일이죠. 3월 이렇게 치고 해당되는 그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대변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 잔액을 확인하시고 나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기적인 팁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또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매출처 신구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3만 원을 대손 처리하다. 지문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충분하다고 가정함.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나오면 한번 조회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다는 말은 3만 원 이상 있다는 뜻이니까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쓰시는 건데 외상매출금 코드번호 앞에 보이죠? 108번이라고. 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그 다음 번호입니다. 그래서 109번이거든요.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좀더 대손 충당금을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정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73만 원을 회수하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당점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정기의 대손 처리된 금액을 회수할 경우, 단기에 회수할 경우, 정기에 대손이 됐는데 그 금액을 단기에 회수할 경우, 무조건 그 금액은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 계정에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전입을 해놓고 결산 시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만큼 설정할 때 적게 설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은 관리해 갑니다. 따라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써야 돼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에다 집어넣어야 되므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이죠, 자리가. 그래서 차변에 보통액은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액, 대변에 그 대손 충당금은 해당되는 채권이 지금 외상매출금이니까 109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이렇게 나왔네요. 기말 채권 잔액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10만 원이며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 30만 원이 있다. 자, 결산이라고 나왔으니까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꿉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은 결산일날 하죠. 대손 충당금 설정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채권 잔액,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즉 대손 추정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 그럼 지문에 맞춰서 계산해 보면 1억 곱하기 1% 빼기 30만원. 1억에 1% 하면 100만원만 만들면 되는데, 100만원 나오죠? 30만원 있으니까 70만 보충하면 돼요. 자, 이렇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보충을 합니다. 이렇게 보충하는 방식으로 결산 시에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1억 곱하기 1% 빼기 30만 원 해서 70만 원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시험 보실 때이 자료가 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료도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치고 외상매출금의 잔액 시산표 차변에서 확인하시고 대손 충당금의 잔액 시산표 대변에서 확인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니까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죠? 70.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대손충당금은 109번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여섯 번째 문제. 결산 시에 매출 채권인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1억 954만 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였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5번처럼 1억 954만 원 곱하기 1% 빼기 100만 원 하면 95,4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95,4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권 109번 95,400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대손충당금 설정하라는 그 5번, 6번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지문에서 그 잔액이 제시가 안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대손이 발생한 그 회계처리 부분입니다.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회계처리하라고 나오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그 잔액 먼저 가져다 쓰시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